안녕하십니까. 칩샷 올카바 정춘섭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퍼팅입니다. 우선 퍼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칩샷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칩샷의 왼손 끌기, 오른손 끌기, 양손 끌기를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퍼팅을 하시면 칩샷과 퍼팅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좋아지는 그러한 퍼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퍼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립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립은 이렇게 그립합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는 뭐 이런 형태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일반적인 그립의 형태죠. 네, 칩샷에서는 이것보다는 왼손을 약간 돌린 상태, 예, 돌린 상태 왼 손등이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그 그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은 예, 손바닥이 그대로 그립 옆에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크게 좌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 손등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 오른손등은 그대로 옆에 가볍게 붙여주면 됩니다. 우선 왼손으로 웨지 처음에 연습했던 것 같이 왼손 끌기를 먼저 연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립을 좀 스트롱하게 잡으시고 예, 이렇게 그 왼손 끌기를 합니다. 예. 멀리 수평선을 보고 칩샷에 처음 했듯이 멀리 수평선에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연습하시고 이것이 되면 예, 예, 앞에 있는 45도 정도 벽과 바닥이 만나는 선을 유지해서 이렇게 끌기를 합니다. 이 끌기가 되지 않으면 퍼터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끌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지면과 일직선 된, 예, 하셔야 되고. 이 그립이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립을 하게 되면 끌 수가 없습니다.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예.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예, 왼 팔굽이 약하기 때문에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임팩트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잡은 자세에서 약간 이렇게 돌려잡는 그런 형태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손으로 먼저 끌기를 한 후에 예, 우리 웨지 그 칩 처음 배울 때 왼손 끌기 했듯이 그때 동일하게 퍼팅을 해봅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왼손 끌기로 먼저 자 버트를 끌고 헤드를 먼저 보내지 않는 요령, 버트를 끄는 요령을 계속 숙달을 합니다. 자, 우선 왼손을 숙달하게 되면 어느새 예, 감을 빨리 이렇게 잡는 분은 이 샤프트와 왼 팔뚝과 어느 정도의 일직선을 이렇게 갖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립을 약하게 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왼손을 약간 돌려잡으면 예, 그런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고 상당히 파워 있는 그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왼손이 완료가 되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끌기를 연습합니다. 형태를 잘 보십시오. 자, 오른손도 나중에 퍼터가 이렇게 되지만, 예, 이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립 버트를 끄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연습을 하시고, 또 45도 연습하시고, 예, 지면과 똑같이 연습을 하시고, 오른쪽 손목은, 팔굽은 절대 펴지거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칩샷하고 동일합니다. 칩샷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퍼팅에서 뭐 다른 부언 설명을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 칩샷에 가서 한번 보시고 오른 손목이 유지되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예, 퍼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지 나쁘지 않죠. 자, 백스윙했다. 예, 그대로 예, 왼손을 끌어주는 겁니다. 예, 퍼팅했다. 거리감을 잡을 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백스윙 했다. 그죠? 예, 네,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샤프트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헤드가 먼저 나가지 않으면서, 오른손 손목을 유지한 채 잘 포트를 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 독립적인 스윙을 맞추고 나서는 양손 끌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립을 하실 때, 이렇게, 그립하지 마시고, 약간 돌려서 이렇게 그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돌려서 눌러주면 됩니다. 예, 눌러주면 되시고, 그다음에 오른손은 편안하게 그립을 하시면 됩니다. 양손 끌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왼손 끌기와 똑같이, 오른손 끌기와 똑같이, 먼저 수평선을 보고,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45도, 지면과 수평 되게 충분히 연습을 해줍니다. 이 연습이 잘 돼야 됩니다. 이 그립에 익숙하게 하시고, 그립을 돌려잡지 말고 약간 돌려서 눌러주십시오. 예. 예.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립을 약간 돌려잡으시고, 예, 그대로, 예, 퍼팅 하시면 됩니다. 뭐, 그다지, 뭐, 특별한 그 연습 없이도 공이 아빠 잘 나갈 겁니다. 이렇게 왼손, 오른손, 양손 끌기를 연습하신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십샷에서 왼쪽 힙으로 모든 파워를 사용했고 왼쪽 힙을 이용해서 스윙의 전체적인 리듬을 찾았듯이 퍼팅은 왼쪽 어깨로 그 형태를 취해갑니다. 보십시오. 십샷은 백스윙하는 상을 힙으로 가급적 어깨를 가만히 둔 상태에서 힙으로 리드했기 때문에 파워가 점점 생성이 됐죠. 그다음에 퍼터는 왼쪽 힙을 끌게 되면 하체가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터는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왼쪽이 약간 떨어집니다. 약간 떨어지는 것을 왼쪽 어깨가 다시 원위치로 리드하게 되면 양손이 달려옵니다. 이렇게 달려오시는 걸 보이죠. 절대로 왼 팔꿈치나 손등으로 공을 치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백스윙한 상태를 그대로 왼쪽 어깨 끌고 내려오면 피니시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퍼터는 하체를 고정하고 왼쪽 어깨로 이렇게 다운스윙을 리드하게 되면 항상 일정한 퍼터 궤도를 갖고 또 심도 비슷하게 또 일직선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샷은 왼쪽 힙으로 하고 퍼터는 왼쪽 어깨로 리드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손으로 그대로 끌어주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예. 오른손 헤드를 잊어버리시고 오른손 버트만 끌어주면 됩니다. 목표향으로 백스윙했다가 끌어주면 됩니다. 톡 끌어주면 됩니다. 예. 오케이. 자, 양손은 왼손과 오른손을 완료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예. 백스윙했다가 끌어주면 됩니다. 톡 또 끌어주면 됩니다. 예. 왼손 그립을 약하게 하시면 헤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왼손 그립을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톡톡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손이 된 후에는 왼쪽 어깨로 왼쪽 어깨로 공을 친다는 느낌으로 하십시오. 자, 왼손 이렇게 그립을 좀 강하게 고정하시고 자, 백스윙 했다가 왼 어깨로 하십시오. 백스윙 왼 어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윙 왼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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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